안녕하세요. 텐서플로우를 통해 딥러닝을 활용하여 이미지 해상도를 개선하는 모델 예제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하게 된 물리학과 정다진입니다. 이번 발표의 목표는 텐서플로우에 대해 학습하고 딥러닝을 활용한 간단한 예제 코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파이썬 기본 문법과 딥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고 계시다면 이번 발표를 보다 쉽게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텐서플로우에 대하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는 다양한 작업에 대해 데이터 흐름 프로그래밍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입니다. 심볼릭 수학 라이브러리이자 인공신경망 같은 기계학습 응용 프로그램 및 딥러닝에도 사용됩니다. 텐서플로우는 구글 내 연구와 제품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아파치 2.0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공개되었습니다. 케라스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오픈소스 신경망 라이브러리입니다. 텐서플로우, MXNet 등을 백엔드로 사용하여 딥 신경망을 빠르고 쉽게 코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최소한의 모듈 방식으로 확장 가능성에 초점을 둔 라이브러리입니다. 유저 친화적인 API를 제공하여 쉽게 거의 모든 종류의 딥러닝 모델을 간편하게 만들어내어 훈련시킬 수 있어서 인공지능 코딩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콘다는 다양한 언어들의 의존성, 패키지, 환경을 관리하는 가상환경 도구입니다. 처음에 콘다는 파이썬을 위해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어떤 언어든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파이썬의 경우 2.0 버전부터 시작해서 패키지의 버전에 따라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콘다와 같은 가상환경을 이용하여 패키지를 관리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다와 함께라면 패키지들의 버전 이슈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 환경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콘다 환경 안에서 텐서플로우 판다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습을 진행한 환경은 맥2 프로입니다.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의 첫 번째 단계로는 environment.yml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environment.yml 파일에는 설치가 필요한 디펜던시들과 각각의 버전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실습을 하는데 필요로 하여 설치하려는 디펜던시와 PIP는 다음과 같습니다. environment.yml의 작성이 완료되면 두 번째 단계로 콘다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의 코드를 작성하면 environment.yml에 작성한 디펜던시들이 작성된 버전으로 콘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콘다 설치가 완료된다면 콘다 액티브를 입력하여 콘다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제가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는 데 사용할 딥러닝 모델은 레드넷입니다. 레드넷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각각 컨볼루션과 디컨볼루션을 시메트릭하게 쌓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레이어가 중첩되는 구조에서 앞의 정보를 잃지 않고 전달할 때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여 깊은 네트워크에서도 잘 동작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를 지날 때마다 노이즈는 감소하지만 동시에 이미지의 디테일이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디코더 레이어를 사용하여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실습과 관련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상도를 높이는 예제 코드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불러온 이미지 데이터 경로 저장 및 확인을 진행합니다. 데이터는 200장의 트레인 데이터, 100장의 밸리데이션 데이터, 200장의 테스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는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저해상도로 일부러 낮추고 원본과 함께 반환하는 getHRNLR 함수를 만듭니다. 리드 파일 함수로 이미지를 불러온 후 디코드 JPG 함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야 하고 convert image dtype 함수로 데이터 타입을 딥러닝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플럿 32 데이터 타입으로 바꿉니다. 가로 세로 50픽셀의 이미지를 랜덤 크롭이라는 함수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은 컬러 채널 수를 의미합니다. 데이터셋 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사용할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이터셋 각각을 정의합니다. 레드넷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때 num 레이어는 컨볼루션 레이어와 디컨볼루션 레이어의 수입니다. 같은 수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num 레이어는 15를 입력하면 됩니다. 우선 입력 레이어를 정의합니다. 입력 레이어의 쉐입에서 이미지의 높이와 너비를 none으로 지정해서 어떤 크기의 이미지라도 입력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와 마지막 디컨볼루션 레이어를 제외한 레이어들은 포문 안에서 정의해서 각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와 마지막 디컨볼루션 레이어는 필터의 수가 다른데 이는 필터의 수로 RGB 채널의 수인 3을 그대로 받기 위함입니다. 나머지 레이어에서는 64개의 필터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X라는 변수의 레이어를 계속 적용해서 함수형 API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에 X는 모든 레이어가 적용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모델에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변수 이름을 재사용하여 레이어를 적용해 나가는 방법은 Keras의 함수형 API나 Torch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문법입니다. 첫 번째 명령인 X는 컨볼루션 레이어 0번째 인풋의 결과로 X는 입력 레이어의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한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포문 안에서 X의 나머지 컨볼루션 레이어를 계속 적용시키며 짝수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날 때마다 X를 잔류 레이어 리스트에도 저장합니다. 잔류 레이어에 X를 저장한 다음 스텝에서 X는 다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해서 새로운 값이 되지만 잔류 레이어에 이미 저장된 값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포문 안에서는 홀수 번째의 디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할 경우 잔류 레이어 리스트에 저장돼 있던 값을 residual_layers.pop으로 뒤에서부터 하나씩 가져옵니다. 그 다음 합 연산과 relu 활성화 함수를 통과한 후 다음 디컨볼루션 레이어에 연결시킵니다. 짝수 번째일 때는 디컨볼루션 레이어만 연결합니다. tf.keras의 함수형 API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력과 출력만 지정하면 됩니다. 입력인 인풋
아웃은 함수의 가장 앞에서 정의한 입력 레이어로 출력인 아웃풋은 지금까지 레이어 연산을 쭉 따라온 변수 이름인 X로 넣고 모델을 반환합니다. 이제 레드넷 함수로 네트워크를 초기화하여 컴파일합니다.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학습을 진행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이고, 두 번째 이미지는 저해상도로 추출해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는 복원된 이미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레드넷 모델을 사용하여 RGB 3개의 채널을 가진 이미지를 통해 학습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getHRNLR 함수를 통해 조각을 추출하여 저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였고 그 이미지들로 학습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학습의 횟수를 만 번까지 늘려서 진행해 보았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로 얻어지는 이미지의 해상도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습의 횟수가 과하게 많아질수록 오버피팅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판단하여 확대 비율을 4배로 수정하여 진행한 결과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해상도가 좀 더 개선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습을 진행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첫 번째 SR 이미지는 200개의 이미지를 통해 트레이닝을 시켰고 RGB 3개의 채널의 이미지를 가지며 100번의 횟수 동안 학습을 진행시켰습니다. 두 번째 SR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200번의 트레이닝을 시켰고 RGB 3개의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1000번의 횟수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였고 4배의 확대 비율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하여 딥러닝 기술을 통해 텐서플로우, 콘다 설치부터 공간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모델 실행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직접 코드를 작성하여 실행해 보고 이미지 해상도를 더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습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와 코드는 길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을 진행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첫 번째 SR 이미지는 200개의 이미지를 트레이닝 시켜 200개의 이미지를 통해 트레이닝을 시켰고 RGB 3개의 채널의 이미지를 가지며 100번의 횟수 동안 학습을 진행시켰습니다. 두 번째 SR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200번의 트레이닝을 시켰고 RGB 3개의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1000번의 횟수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였고 4배의 확대 비율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